지식에 꽂히려 했어요. 지식을 막 아주 밀도 있는 지식을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이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지식이 더 이상 새로운 지식도 안 나오고 팽창도 끝나버리고 딱 정지되어 상태에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상식이죠. 그 상식 위에 이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냐면 내가 논리로 지금 꺼져버린 모든 지식을 갖다 이게 답이 지금 답이라고 살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답이라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틀리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 틀리게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맞다고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 사는 게 굉장히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죠. 굉장히 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과거와 지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다 끝났다 했어요. 이거 먹어서는 절대 내 성장할 수가 없어. 왜? 다 나왔으니까. 그럼 뭐하냐면 요거 지금 논리가지고 어떤 지식을 만드는데 이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깨가지고 상식을 깨버릴 수 있는 뭐가 나온 거야 지금? 교육이 나온 거예요. 이 교육을 우리는 뭐하냐면 진리라 하는 거죠. 그럼 지식에 가서 논리로 상식을 만들어내면서 열심히 쌓아봤는데 학습하면서 쓰면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 거고 지금 후천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면 내가 영혼의 교육을 지금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교육은 쌓아빠지면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습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영혼을 스며드는 거나 받아만 드린다면 근데 잘 안 받아들이죠. 누가 안 받아들이냐면 내가 잘 안 받아들여. 왜? 내가 똑똑하거든요. 내가 똑똑한 지식이라. 지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요. 내가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요. 멘토 말이든 스승 말이든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우주가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내가 누군가 뭐 어?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와 있는 신도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그럼 같이 똑똑해. 똑똑한 거 실력 있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뭐냐면 지식을 많이 갖춰가서 똑똑해. 그럼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멘토님 나는 뭐 지식도 많이 안 갖추고요. 학교도 나는 중간치 나왔고요. 나는 대학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왜 똑똑해요? 니는 태어날 때 DNA 자체가 육신 자체가 뭐냐면 똑똑하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지방의 혈통이 뭐냐면 또 굉장히 똑똑한 지방이라 실력은 없는데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 지방이라 남한테 절대 안 지린 지방이죠. 이러면요 그 DNA를 내가 가지고 와요 안 가져와요? 그 DNA를 정확하게 가져오고 혈통을 정확하게 가져오고 내 육신을 정확하게 그 비슷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 줄에 그런 줄이 연결돼 있으면요 나한테 와 있는 신도 조상 신도 뭐냐면 옛날에 살아갈 때 남한테 절대 안 지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돼? 집착과 한을 가지고 전부 다 간 거예요.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 내가 착하고 부드럽게 살다가 내가 생을 마감하면 난 굉장히 부드러운 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감해서 생을 갖다가 인간의 육신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집안이기 때문에 남의 말 절대로 안 되고 엄청나게 고집이 세다. 이러면요. 그렇게 내가 딱 육신을 딱 벗고 내가 영혼이 딱 돼버리면요. 영혼이 딱 정지돼버리면 어디 정지돼요? 굉장히 까칠하다. 굉장히 고집 세다.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데 딱 멈추기 때문에 그럼 내하고 우리 조상들하고 그렇게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될 거야? 확장성이 제대로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듣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난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 집안에 혈통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까칠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혈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드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냐면 남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조금 부드럽게 받아들이죠. 훨씬 수월하죠. 그렇게 막 내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막 잣대를 갖다 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집안에 5000년 동안에 우리 집안에 혈통 DNA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내 영혼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영혼을 만드는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 내 육신을 만들어. 내 피를 만들고 내 혈통을 만들고 5000년 동안 우리 집안에 내려온 줄이다 이게. 피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DNA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이 DNA가 바로 뭐냐면 세포거든요. 내가 뭐라 했냐면 인간의 전부 다 구성을 잘 보면요 육신에 전부 다 뭐냐면 3대 7을 법칙이 있는데 좋은 세포가 70% 좀 안 좋은 세포가 좀 30% 있어요. 근데 5000년 동안 역사가 다 반복되면서 내가 상대한테 고집 부리고 짜증낸 게 많아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그럼 세포가 3대 7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70%가 조금 고집이 세지고 30%가 부드러워지는 거라. 그러면은 30%가 힘을 써요 못 써요? 이 30% 힘을 못 써가지고 70% 세포가 뭐냐면 발복을 하는 거야. 그럼 상대한테 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몇 프로 된 거예요? 70% 지금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5000년 동안. 5000년 전 우리 집안에 혈통으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라는 거잖아. 혈통이 뭐예요? 피예요, 피. 우리 집안에 온 피라, 이게. 피가 그렇게 섞여가지고 계속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현대 과학에서는, 의학에서는 DNA라잖아.
DNA가 쉽게 풀어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세포다. 미생물이다, 미생물. 세포가 미생물 아니에요? 그죠? 인체 3대 7로 구성된 미생물이라. 그럼 좋은 세포가 많은지, 탁한 세포가 많은지, 아, 부드러운 세포가 좀 많은지, 아니면 까칠한 세포가 많은지, 남의 말을 잘 듣는 세포가 많은지, 아니, 남의 말을 쳐내는, 자대되는 세포가 많은지, 이 세포에 따라가지고 내 육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달라요. 그걸 그대로 5천년 동안 뭐냐면 우리 조상줄레 전부 다 물려받은 거야. 이해되죠? 요게 바로 육신의 DNA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딱 뭐예요? 내 영혼의 질량. 그럼 내 영혼의 신량을 채우면 내 육신을 갖다 소화할 수 있어 없어요?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신량이 바로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내가 지식을 내가 먹고 성장했지만 지식을 내가 뭐라고 성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후추시대인데 내가 뭐래서? 자연의 법칙으로 이 자연의 이치를 뭐냐면 진리에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논리에 상식에 묶여있는 것 갖다 전부 다 깨가지고 전부 다 뭐 했다? 이걸 전부 다 깨서 내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지금 어디에 매이냐면 전부 다 지식에 다 매이고 논리 상식에 다 부착했다 보니까 요게 답이 맞냐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초하게 모습을 내가 지금 초하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누구한테 자연으로부터 누구한테 이 사회로부터 누구한테 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앞에 있는 인연한테 전부 다 죄를 받고 있는 거 죄를 받고 있으면요 그랬잖아 얼굴 시커매져.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얼굴이 환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지금 시커멓디디 해가지고 지금 이 보로통 앉아있으면 그거 뭐 초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거, 우아한 거예요? 초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 요양병원 가면 그거 아름다워요? 초한 거잖아요. 내가 교도소 가면 그거 우아해요? 초한 거잖아요. 내가 저 병원에 지금 누워있어. 암이 걸려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뭐 이제 마지막 말기라 지금. 그럼 그 사람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요? 초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치매 걸려있어. 지금 중풍에 걸려있어. 다리 쩔쩔쩔 하고 있어. 몸이 아파서 꼼짝을 잘 못하네. 내가 외모도 있잖아요. 아름답게 다 갖추고 우아하게 갖춘 사람이 있고 외모를 갖다가 좀 뭐 그렇게 갖춰서 그러면 이 사람이 우아해 보여요? 초하게 보여요? 그럼 이렇게 따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누구한테? 이 자연으로부터. 두 번째 누구한테? 이 사회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벌 받으면 내 직장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또 누구한테 벌 받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듣네. 우리 아내한테 무슨 한마디 더 듣는 거야. 당신은 공부 똑바로 했어? 어? 똑바로 안 한 것 같으니까 똑바로 했어? 벌써 아는 거야. 얘기야. 그럼 누구한테 지금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하는 거라. 지금 내 모습이 좀 초하다. 얼굴이 좀 시커멓둥둥하다. 뭐 볼똥하다. 뭐 뜻대로 좀 안 된다. 뭐 재미가 없다. 이런 점도 뭐냐면 초한 모습이에요. 이 초한 모습은 뭐냐면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다. 정확하다 이거는. 왜? 자연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 다 한마디 들으면서 뭔가 지금 벌을 받으면서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성장할 때 내가 갖춘 지식이 있다면 이 지식을 다 놔야 되고 내가 지식은 많이 갖췄는데 이 지식이 참 좋은 건데 잘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5천 동안 내 우리 집안에 혈통으로 온 게 바로 뭐냐면 DNA 자체가 뭐냐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났다. 그럼 내가 진짜 똑똑하지 않았으면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되게 돼 소화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준 미션은 내가 풀어낼 수 없고 똑똑하고는 잘났으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실력자예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인들이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멘토는 그 학교 다닐 때 이 사람들 전부 다 데모할 때 우리는 뭐 했냐면 안에서 무서워가지고 공부, 지금 경찰들이 와서 체류탄 지금 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자들은 지금 막 머리띠 메고 밖에 나와가지고 무슨 타포 뭐 학원 뭐 부재 뭐 이상한 막 외치면서 막 내 말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야. 그때 조금 부드러운 사람들 전부 다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피해가지고 이 운동권 학생들 전부 다 피해가지고 딱 다니잖아. 이렇게 책 듣고 이렇게 그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잖아. 저에서는 막 데모하고 있고 막 체류탄이 뭐 학교에 막 날라오는데 전부 다 부드러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공부. 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난 저기 엮이면 안 돼. 하고 있으면은 그 도서관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갈 때 다 가방 이거 딱 밖에 나가면 옆에 친구들이 뭐라고 해 선배들이 저 불주아 새끼 막 응? 우리는 전부 다 피 터지게 지금 뭐야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전부 다 지금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전부 다 그냥 도서관에서 편하게 공부한다고 뒤통수에 대고 막 얘기하는 거라. 그럼 뭐라 해요? 아, 대답 말든가 난 무서워 죽겠는데 뭐. 난 무서워서 난 대모 못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성장해서 뭐가 됐어요?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고 전부 다 뭐예요? 사회, 뭐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옛날에 학생 때 막 대목권에 막 운동권 학생을 막 외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뭘 했냐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부터 해가지고 뭔가가 학생 운동 제대로 해가지고 쟤는 막 민주주의 제대로 선해야. 뭐 이념이 제대로 선해라가지고 뭔가 잘 어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옛날 정치인들이 전부 다 어디를 땡겼었어요? 정치권을 다 땡겼었어. 그 당시에 학생회장 하면서 운동권을 안 한 사람들은 절대 정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딱 봤을 때, 네 학생 운동했어?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활동한 게 좀 있어? 뭘로 봤나? 학교 다닐 때 운동했나? 이걸 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좀 이렇게 놀았다, 학생 운동을 했다 이러면 쫙 가야 되겠대. 정계에서 딱 데려가서 딱 키워줬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는 뭐냐면 학교 다닐 때요, 내가 뭐 법과대학을 다 했으면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똑똑한 건 맞죠. 근데 그때까지 지식이라. 그때까지 지식을 다 갖추고 내가 뭐냐면 이걸 답을 딱 냈던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내 색깔 이런 게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게 답이다 싶어가지고 지금 투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회와 국민들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막 투쟁을 해서 뭔가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더 이상 성장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뭐냐면 멈춰선 거라. 내게 맞다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내가 뭐라 했어요? 지식이라고 했어요. 내 논리라고 했어. 내가 이 논리를 지금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해가지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은하계, 지금 태양계, 지구촌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구촌 속에도 풀떼기 하나, 나무 하나, 산 하나, 바다 하나, 물고기 하나, 전부 다 지렁이 하나, 전부 다 뭐하냐면 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교과서 자료예요. 여기서 전부 다 논리를 꺼지면 내가 지식을 갖다 만들어라는 거죠. 지식을 팽창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만들어놓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2012년까지 연도까지 주잖아요. 12월 20일 동지까지 뭐냐면 선천시대, 이때까지 전부 다 지식을 전부 다 만들어낼 때다. 어떤 논리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생권 운동하는 사람, 지금 나이가 지금 50대, 60대 됐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몇십 년, 20, 3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선천시대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내가 대학교도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국민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뭔가를 쟁취하려고 냈으면요, 이 사람은 성장이 멈춘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딱 멈춘 거예요. 어떨 때? 내 논리에.